일단 경기 시작됐고요. 일단 보이시는 진영에는 일단은 11시 진영에 약간 자막이 잘리네요. 11시 진영에 일단은 해피맨, 이제 액션 클래스 팀의 선봉 주자 이현종, 테란 11시 진영입니다. 그리고 이제 5시 진영 노인정 팀의 이제 선봉 주자 백수라는 아이디 쓰고 있는 여정호 선수, 테란 5시. 일단 또 태태전에다가 또 대각선, 거의 이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한 동서전쟁으로서 한 30분 이상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시에 일단 백수 여정호 선수, 11시 쪽에는 이현종 선수. 또 굉장히 오랜만에 경기를 하기 때문에 선수들이 아마 그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달 동안 경기를 안 했었거든요. 한 달 동안 안 했기 때문에 이제 그 기간 동안 얼마나 이제 실력을 쌓으면서 정비를 했을지, 이제 팀 재정비 시간을 어떻게 활용했을지 좋습니다. 아, 세진님 다시 반갑습니다. 일단은 커맨드 오른쪽에다 깔끔하게 일단 서플 퍼펙트하게 지어주고 있고, 일단 여정호 선수도 커맨드 밑에다 바로 서플 지어주고 있습니다. 일단 뭐 초반에 이제 쇼부적인 약간 이제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지 않고 약간 이제 양 선수가 좀 정석적인 플레이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입구 쪽 가깝게 배럭을 짓고 있고요. 11 이제 10 이 가스를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것 같고요. 그쵸? 일단은 여정호 선수 같은 경우는 약간 뭐 11 가스를 좀 해준 것 같습니다. 가스가 약간 빨라요. 가스가 약간 빠르다라는 건 뭐냐, 아이고 위코 매딩님께서 또 별풍선 226번째로 뺑글러 가입 뿌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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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또또니 형, 또또님 반가워요. 또또 형님 반갑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일단 여종호 선수는 SCB를 7시로 서치를 가고 있고요. 일단 이현종 선수도 1시 쪽으로 서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양 선수가 거의 새쌍둥이급으로 서치를 가고 있어요. 이건 짰을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맘스토님 오늘도 텐션 좋으시네요.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맘스토님이 그 스톤 에이지님이신가요? 반갑습니다. 굉장히 반갑네요. 오랜만에 봐가지고. 그러면서 여종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원팩 이후에 가스를 조절하지 않습니다. 가스를 조절하지 않는다라는 건 뭐냐, 이거는 거의 이제 팩 더블이 아닌 약간 2팩 아니면 2스타일 갈 가능성이 약간 높아 보인다라고 할 수도 있고, 이현종 선수 같은 경우는 팩토리 짓고 바로 일단은 가스를 조절하면서 원팩 원더블, 원팩 더블 할 가능성이 높죠. 일단은 양 선수들이 이따 위치를 알 거예요. 근데 지금 일단은 이현종 선수가 약간 이런 거 안타깝죠. 서치가 잘 안 된다라는 거, 이거는 좀 화날 수가 있지만, 반면에 여종호 선수는 서치가 됐습니다. 아이고 멜론땅님, 주주님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일단은 뭐 서치 같은 경우에는, 야 그쵸, 제가 말했다시피 여종호 선수 승부수 카드 꺼냈어요. 이 선수가 태태 거의 이제 장기전만 갈 줄 알았지만 아니다, 투팩에서 나는 공격적으로 끝내버리겠다라는 지금 약간은 빌드를 하나 준비 오셨습니다. 이런 퍼펙트성 플레이 좋고요. 그치만 일단 이현종 선수도 원팩 더블 이후에 안전하게만 막아낸다, 또 대각선이라는 변수가 있거든요. 일단 대기해보도록 할게요. 오 이러면서 한시 쪽에 몰래 스타포트 투팩 원스타로서 진짜 공격적으로 진짜 어택적인 플레이로 경기를 끝내겠다. 이거 뒤가 없어요. 거의 투팩 원스타는, 투팩 같은 경우는 압박을 나가면서 커맨드를 지을 수가 있지만 투팩 원스타는 뭐냐, 레이스까지 찍어주거나 아니면 드랍십이라는 또 변수 있는 유닛을 찍어낸다는 거예요. 쓰레기 토스 원투님 반가워요. 아 근데 이현종 선수가 SCV로 투팩을 봤거든요. 투팩을 봤다, 이건 뭐냐, 진짜 이제 수비적으로만 하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그쵸 빵까까지 짓고 이제 머신샵 이후에 땅끝까지 나오게 된다 이러면은 또 수비적인 포지션 갖출 수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커요. 일단 여종호 선수는 벌처 한 마리가 나와 있고요. 일단 동시에 투 머신샵에서 업그레이드를 빵빵하게 돌려준다. 그쵸 벌처가 나왔다. 와인업과 속업 벌처로서 지금 오겠다는 거고요. 한시쪽 레이스가 아닌 컨트롤 타워요. 이건 드랍십을 찍어내서 견제로 그냥 껴임 끝내겠다. 마인까지 심어주면서 탱크가 오든 말든 폭사 이후에 나는 SCV를 점사를 경기를 끝내겠다라는 마인드예요.
일단은 벙커까지 지어주는 이현종 선수는 투팩을 봤어요. 투팩을 봤기 때문에 답은 정해져 있어요. 다 적네요 거의. 그냥 방어만 하면 이깁니다. 벙커까지 안전하게 지어주고 있고요. 혹시 모를 또 벌처 난입을 대비해 SCV 3마리 세팅해 두고 있고요. 탱크까지 나왔습니다. 일단 이러면서 지금 투팩에서 계속 지금 벌처들 11시 쪽으로 왔거든요. 일단은 드랍십까지 지금 생산해주고 있고 이러면서 클라킹까지. 야 이거는 드랍십이 아닌 레이스 쪽을 또 선택한 거야. 일단 선 드랍십 이후에 클라킹 콤보 플레이까지 콤비네이션급 피자스쿨의 콤비네이션급 플레이 할 것 같고. 일단 근데 이현종 선수는 이미 시즈모드업이 돼 있고요. 투 땅크까지 나왔습니다. 아이고 세아님 반가워 이현? 일단 여정호 선수가 초반에 좀 벌초로 이득을 못 보면 좀 어렵지 않나. 그치만 콤보 플레이 드랍십 갑니다. 드랍십에 4벌처 태운 이후에 11시 드랍 떨어진다. 그리고 마인을 입구 쪽에 박아준다. 라면 거의 이영호 라면급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일단 아카데미를 올려주고 있는 이현종 선수. 근데 정면에 지금 앞마당 쪽에 원탱크밖에 없어가지고 이거 위험하거든요. 언덕 쪽에 일단 탱크 있는데 빨리 시즈모드 풀고 와야 돼요. 근데 오기 전에 탱크는 기동력이 너무 딸려요. 마인을 제거하기가 어려워. 펑. 오 근데 잠시만요. 잠시만요. 그래도 SCB 뿌비뿌비 클럭가요. 뿌비뿌비 클럭가요. 뿌비뿌비로 그래도 얼추얼추 잘 막아내고 있긴 해요. 이러면서 투콤보 지금 레이스까지 와야 돼요. 레이스까지 와야 됩니다. 마인은 근데 대박이 나는데 으야 역대박 한번 나왔구요. 이러면서 지금 또 계속 드랍십 정면급 드랍십으로 써야돼요. 집중해야돼요. 그쵸 마인 받고 안마다 SCB 탈탈탈 털어줘야됩니다. 근데 지금 일단은 시즈모드 탱크가 두 마리 정도 살아남아있고요. 막히면 안 돼요. 앞마당 없어요. 지금 여정호 선수 그래도 일단 앞마당 뒤쪽에서 벌쳐 견제 땅 원킬 뚜끼르. 일단 정면 쪽 마인 대박. 이거 마인 터지면 안 됩니다. 마인 폭사 게임 끝나요. 마인 폭사 되면. 그래도 SCV 최대한 견제해주면서 여정호 선수가 흔들어주고 있긴 해요. 그러면서 두 번째 콤보 어딨어요? 두 번째 콤보로 계속 레이스도 와야 됩니다. 지금 레이스 그쵸? 레이스로 계속 두드려야 돼요. 두드려. 그쵸. 이러면서 지금 벌처 또 뒤쪽에서 굉장히 까다로워요. 야 너무 까다롭거든요. 3벌처 계속 살아남아있어서 벌처 SMG 점사 2킬 3킬 5킬. 그치만 시즈모드 돼있기 때문에 또 태우고요. 또 앞마당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스는 지금 계속 뭐 마린이라든지 탱크라든지 옷 두드려 패리고 있어요. 2콤보 3콤보까지 계속 생산해주고 있고 그러면서 이러면서 앞마당을 가져가고 있어요. 진짜 늦은 앞마당이긴 해요. 근데 아머리가 지금 완성이 돼있지 않아서 골리앗이 이거 골리앗이 언제 나올지. 일단 탱크 리페어 절대 안 죽어요. 네버 안 죽어요. 이거 SCB.4 해줘야 되거든요. 일단은 이러면서 지금 그래도 일단 이현종 선수가 최대한 잘 막아내고 있긴 합니다. 죽으면 안되죠 마린. 이등병이 대위한테 죽으면 안되죠. 근데 또 제가 말했다시피 클라킹 레이스였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워요. 이거 컴셋은 있는데 골리앗이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정호 선수는 앞마당 가스 빠르게 캐면서 따라가고 있어요. 마인까지 앞마당 쪽에 배셜 심어주고 있고 탱크 점사 들어가요. 탱크 땅. 아이고 디그다님 빵가 이현? 골리앗 나왔기 때문에 스캔 뚜룩뚜룩. 레이스 있다 한 마리 잡혔고요. 마인 지금 빵가에 마린이 없어요. 역으로 지금 시즈모드까지 하고 지금 여정호 선수가 쪼이기를 실현합니다. 이러면 압박 받죠 이거? 이거 지금 이러면서 앞마당은 이제 돌아가고 있는 여정호 선수라서 이러면 다시 따라와 많이 따라오고 점점 유리해지고 있어요. 탱크 숫자도 지금 하나밖에 없는 지금 일단 두 개까지 있긴 한데 이현종 선수가 저 거의 이제 벌처가 짤막인 것 같았는데 여정호 선수가 드랍십 실러 날랐다 태웠다 이 아케이드 컨트롤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앞마당 타격을 받아요. 이건 좀 짜증나죠. 앞마당 가스도 못 캔다. 태태전에서 중요한 건 뭐냐 원가스와 투가스 차이 너무나 심하거든요. 그쵸 아까부터 계속 살아있던 드랍십 태웠다 내렸다 이야 이러면서 지금 앞마당 쪽 타격 받아요. 이거 짜증나거든요. 그래도 이현종 선수 탱크 좀 많거든요. SCB 몸빵 해주면서 가야죠. 일단 SCB 몸빵은 안해주고 탱크 밑에 마인 만약에 마인을 심게 된다 라면은 일단은 마인 오바나에요. 터지면 오바나에요. 오바나 와 GG 나와주면서 야 1세트 일단은 노인장 팀이